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표준 화폐 및 글로벌 무인은행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의 실시예 중에서 첫 번째 실시예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4세대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4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인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표준 화폐를 하는 거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표준 화폐를 이용한 글로벌 자율 운영 은행입니다. 사람이 없이 운영하는 거고, 세 번째는 글로벌 자율 주행 교통입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둘 다 유사하면서 좀 다르죠.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교통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쨌거나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당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첫째, 이 표준 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의 제작과 유통, 경제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고, 은행은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자, 채권, 주식, 그리고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은행과 관련되는 주제고, 그리고 교통은 물류산업이죠. 이거는 물류산업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 다른 주제입니다. 다른 주제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및 글로벌 무인은행 코딩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 물류 산업과 금융 산업과 그리고 정책 분야, 그렇죠? 이 정책인데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국가적 정책. 요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분야인데 거기에 같은 오픈에시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적용되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금융 산업이나 물류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른 분야들, 산업 분야들, 예를 들어서 법률,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뭐 특허청, 국세청, 뭐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 뭐 줄줄이 나오죠. 뭐 학교, 대학도 나오고 중고등학교도 나오고, 유통이나 어떤 식당 같은 것도 다 요런데 요 오픈에시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전혀 다른 게 두 군데를 샘플로 뽑아서 오픈에시를 적용하는 것, 그것을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단순합니다. 글로벌 자율운영은행은 기존의 은행을 무인화하는 거예요. 무인 편의점이잖아요. 무인 편의점처럼 은행을 무인 은행으로 구현하는 거죠. 그것도 글로벌 형태로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지금 차량을 운전하죠, 그죠? 운전자 없는 교통산업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량하고도 사실 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점에서 다른지는 요 주제 여기 수업에서 또 다루게 될 텐데, 요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한 단계 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한두 대를 자율주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다 자율주행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 천만 대를 누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거냐는 거죠. 조율을 할 거냐는 거죠. 그 조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천만 대 각각이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서로 오케스트라하는, 오케스트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모나이징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금융산업인데, 무인은행은 뭐냐니까 이거는 중앙은행, 은행과 시중은행과 이금융과 신용카드 같은 카드사,
그리고 주식 증권을 다루는 자본시장. 요걸 합쳤네. 요걸 합쳐서 무인은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우리 공부를 쭉 해나가게 될 거예요. 뭐 대충 이제 서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 건 보시면은 이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4세대 블록체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소개와 오픈에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104 국적통화 표준통화 차이점, 105가 표준화폐와 암호증표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 1로 나가는 거예요. 1로 나가는 것은 첫 번째 실시에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2로 나가는 게 또 있어요. 보면은 204, 205, 206 쭉 연결되는데 요거는 교통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플랫폼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전혀 다른데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뭘 공부를 하게 되냐 하니까 둘 다 AI 모듈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AI 모듈 AI라고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죠. 요것을 이제 주로 쓰는 게 DNN Deep Neural Network 그리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리고 뭐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소위 말하는 Machine Learning 파트죠. 그렇죠? Machine Learning, ML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사실 뭐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채널 들어가 있나요? 보면은 간단하게 채널 들어 있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마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주피터입니다. 이 주피터로 돼 있는 거고 다 제가 나레이션 한 겁니다. 물론 원고는 제가 쓴 건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대학 1년차 수업 중에서 있죠. 여기 보면은 Introduction to AI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한국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그리고 AI for Robotics 마찬가지로 로보틱스 인공지능입니다.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것을 한국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건 대학 1년차로 돼 있는 게 있죠. 버클리 CS188 AI 팩맨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으로 만든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의 CS231N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것도 한국으로 다 강의를 만든 거고 그리고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툴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AI 코딩 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한국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 우리 수업이 지금 2년 한다고 했었잖아요. 첫 해에는 요걸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둘째 회에는 거의 요것만 씁니다. 요것만 써가지고 코딩을 전개를 합니다. 첫 회는 그냥 전통적인 코딩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 점들. 그러니까 두 가지 플랫폼 씁니다. 첫 번째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블록체인 계열이고 두 번째는 AI이죠. 이건 머신러닝 계열입니다. 이 두 개의 툴, 주요한 툴을 써서 표준화폐와 글로벌 무인은행 코딩 수업을 진행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율주행 교통물류 그것도 역시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쌍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학습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만 같이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추가를 들리자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초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수업 자체가 중요한 것들이 방금 치우지 않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관련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블록체인은 여기 프로그래머를 위한 여기 있네요.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에피소드 35개 있죠? 요걸 다 보고 와야 됩니다. 다 보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자율주행 교통물류, 오른쪽에 있는 것은 표준화폐 및 표준화폐 기반의 글로벌 무인은행 두 개를 나눠서 같이 하는데 둘 다 학습 수준은 대학원 수준입니다. 융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학원 수준이고
공부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공학, 후에 같이 볼게요. 간단하게 경제학하고 금융공학, 그리고 회계, 세무도 필요하고, 재무분석도 관련한, 재무분석은 또 회계 세무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또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통화정책, 이 부분도 좀 지식 백그라운드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식 크게 세 가지 분야죠. 이 분야의 지식, 이 분야의 지식, 이 분야들의 지식인데, 이거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이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에요. 회계나 세무, 뭐 대차대조표, 뭐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시산표, 자본계정, 자산계정, 비용계정,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나옵니다. 잡다하게 나오는 것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대학 하나의 전공이고, 재무분석만 하더라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것도 뭐 자본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정주가, 인트린 내재가치, 본질가치, 주식평가, 채권평가, 이런 것들이 재무분석, 신용등급 만들 때 국가위험, 산업위험, 기업위험, 리스크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다 또 요측 분야예요. 그리고 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할인율이 뭐 어떻고 또 어떻게 할인율을 높이고 낮추고, 보는 통화라든가 뭐 1차 통화, 2차 통화, 이런 것들 또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주제이고, 그리고 AI도 그렇게 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주제는 아니죠. 이것도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상당히 로그리듬, 로그함수, 그리고 다차방정식 이런 데 대한 미적분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쪽으로 지식이 좀 필요한 분야고. 오픈에시 플랫폼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또 지식들을 필요하죠. 블록체인에 관한 지식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거 사실 어떻게 블록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트랜잭션, 거래가 어떻게 기록되고, 트랜잭션 해시와 블록 해시가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위트니스 뭐라는 개념들, 그리고 3세대 블록체인 해시 그래프가 어떻게 동작하고, 1세대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동작하고, 2세대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또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해야지 또 이것들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세대니까 1, 2, 3세대를 다 이해를 해야지 4세대도 공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따져도 상당히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주제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10개 이상이 뭉쳐져 있는 것이 요 코딩 과정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거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대학원 과정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대학원 2년 정도 수업, 보통 한국에 대학원 들어와서 2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요 과정에서 다 합니다. 이것도 대학원 2년 과정 수업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보다 레벨이 조금 높지 싶습니다. 왜냐니까 수업, 요 수업 내용들은 MIT의 대학원 수업들 커리큘럼을 거의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그쪽 양식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MIT 수업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국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만만치 않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마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 만드느냐니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범을 뭘 보여드리느냐니까 은행과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뭐 하나은행도 있고 뭐 농협도 있고 뭐 제일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요 시중은행과 한국에 있는 증권사들 있죠.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의 투자신탁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도 있어요. 보험사도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도 있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도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정부 이제 소셜 인프라들을 완전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완전하게는 물론 아니죠.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하는
숙달된 조교의 숙달된 조교의 시범 그게 요소입니다. 숙달된 조교의 시범. 그리고 또 다른 시범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범이냐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차량이 한국의 차량이 천만 대 정도 됩니다. 천만 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천만 대 넘고 그리고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기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죠. 그리고 뭐 드론도 있겠고 뭐 오토바이 택배도 있죠. 있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사람이 없이 요러한 자동차들이 다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이건 역시도 상당 부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한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그게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죠. 그게 요게 자율주행 교통문제 네트워크 2년이고 표준 앞에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좀 더 빨리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2년 걸리겠지만 제가 이 강의 녹화를 마치는 거는 올해 다 끝나요. 2018년도 끝나고 그것도 어쩌면은 요거는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 같고 요것도 좀 그렇게 가을을 넘길 것 같진 않네요. 둘 다 제가 녹화를 해놓은 것은 다 올해 2018년도 상반기 한 6개월 정도에 다 끝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2년, 4년을 잡아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걸 이미 다 공부를 하고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공학도 공부를 했고 회계, 세무도 공부를 했고 재무분석도 했고 경제정책, 통화정책도 공부를 했고 AI도 다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걸 했으니까 요렇게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따라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요걸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그 작동 원리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냥 머신러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CNN 같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죄송합니다. 감기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리인포스먼트 러닝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파트도 있고 자연어 처리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공 AI 파트도 굉장히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분야마다 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파트가 어떤 동작 원리로 이게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다 있어요. 저희가 이미 녹화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CNN 여기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43개짜리 강의입니다. 그리고 AI 팩맨 같은 경우 이거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65개짜리 강의고 그리고 여기 있는 AI 포 로보틱스와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91짜리 있죠. Introduction to AI. 둘 다 스탠퍼드 강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기본 기초죠. 기초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에피소드가 다 합쳐들어도 한 300개 같이 안 되죠. 300개 정도 좀 넘겠네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AI 실습도 좀 있고 하니까. 예, 어쨌거나 요것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해는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거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하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 하나는 표준화폐 및 글로벌 은행을 만들 겁니다. 두 개를 나란히 녹화가 진행되어 나가니까 같이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제 녹화를 빠른 속도로 쭉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숙달된 조교로서 이제
시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따로 오시려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있는 여기 뭐 AI 여기 Reinforcement Learning 요걸 제가 여기 이번 과정에서 반복하진 않습니다. 단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디 참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있어 없던 등을 멈추고 여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년 정도 걸리겠죠. 저는 6개월 내에 마칠 겁니다. 또 다른 일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6개월 만에 둘 다 끝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될 도구 이런 것들도 제가 이어지면서 간단히 일단 무엇을 수업하는 방식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가? 무엇을 코딩할 것인가? 요걸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도 상당히 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워낙 방대한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을 다 무인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긴 하지만은 워낙 이 규모가 글로벌하다 보니까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도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씩 코딩해 나갈 겁니다. 하나씩 코딩해 나가는데 이 코딩에 사용될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한데 익숙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구들을 익히는데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2세 달씩 걸릴 거예요. 그것들도 설명을 앞으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엇을 코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씩 코딩하는데 코딩할 때 도구를 뭘 쓸 것인가. 도구, 프레임워크나 패러다임 뭘 무엇을 쓸 것인가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